요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서 선물 받은 거라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 건데 내 돈 내 산 아니면은 저는 빼버립니다.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거를 닦지 말고 먹으라고? 다 흙덩어리인데 이거? 칼로만 살살 겉에 긁으라고? 어떻게 해야 돼? 물에 씻으면 소량이 날아가서 안 된다고. 아 털어내고 아 여기 살살 털어먹으라고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닦으라고? 이렇게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? 닦아서 먹으라 이런 거 아니야? 이렇게? 근데 여기 이렇게 더러운데 이거 그냥 먹으라고? 이거 그냥 먹으라고 흙덩어리인데 이거? 밑동 자르지 말고?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으라 이런 거야? 아 흙도 보약이라고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아 이렇게 먹으라고? 이렇게 까요 이렇게? 아하 기분이 왜 이상해 이걸 이렇게 하는데? 희한하신 분들이네? 솔직히 요건 좀 아닌 것 같다. 요거는 진짜 못 먹어요 이거. 흙이 흙. 이렇게 썰어서 아 이렇게 아, 이 정도만 닦으면 되는 거지. 요건 진짜 못 먹겠어. 내가 아무리 몸에 좋다 그래도 흙을 어떻게 먹어. 아니 근데 이런 거 묻어있는데 그냥 먹어 이거? 그냥 찢어 먹으면 돼요? 알았어요. 먹을게. 먹고 죽겠습니까? 여러분이 먹으라면 먹습니다. 저는 녹진이들에게 제 생명을 맡겼습니다. 안 씻어 안 씻어. 씻으면 난리 납니다. 그래서 안 씻겠습니다. 자 이렇게. 이거 제가 단양에 놀러 갔어요. 우리 팬분들한테 단양 맛집 좀 알려달라 그래서 맛집을 찾아갔어요. 갔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께서 팬이라고 갈 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. 찍었는데 이제 아이스박스를 큰 거로 주시더라고. 차에 가서 여러 봤어요. 뭔가 이게 뭘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봐야 되잖아요. 이랬는데 이 송이버섯이 한 1kg 있는 거예요. 아 이만큼 있어요 지금 집에. 그거 뭐지? 먹고 힘내시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뺀 거고요. 제가 뭐 어디서 받았거나 뭐 어디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. 주신 거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kg 주셨어요. 1kg. 제가 상호라든지 이런 거 말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. 제 원칙이라서. 참. 와 이렇게 찢어서 죽인다? 아, 한 잔 해야 되겠다. 이게 냄새가 한번 맡아볼게요. 진짜 냄새가 일반 버섯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흙 냄새가 많이 나는데 뭔가 버섯의 진함이 다르네.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기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, 어, 흙 안 씹히는데? 와, 뭐야? 와. 맨날 팽이버섯만 먹다가 먹으니까 이건 다른 버섯이야. 와 향이 너무 좋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아삭하면서 쫄깃해요. 와 이래서 송이버섯 송이버섯 하는구나. 야 고기인데 이거 이 정도면? 참. 야 이거 맛있네. 야. 유튜브 한 3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선물 받은 거를 가격을 매기긴 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여기가 터질수록 하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? 이거 보시면 이거 거의 뭐 A급 아닙니까? 이거? 이 정도면? 혹시 이거 전문가분들 있으세요?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? 맛있네. AV급이라고요? 그건 무슨 급이야? 흙이 안 씹히는데 이 정도 닦으니까 아예 안 씹히는데요? 제가 먹은 송이 중에 향이 가장 깊고 식감도 좀 남달라요. 뽀득뽀득이 아니라 뭔가 사각사각하면서 그때는 또 쫀득쫀득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? 이거 구워 먹어도 돼요, 여러분들? 한 두 개만 구울까? 이거 하나면은 고기라니까, 고기. 찢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한 입씩 내가 다 먹여들고 싶다. 이거 안 드셔보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거 한 입씩 내가 체험으로. 이게 소주 한 병입니다. 이만큼에 통으로 좀 구워볼게요. 이거 두 개 이렇게 구우면 향이 두 배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뜨거워진 다음에 올리라고? 알았어 알았어. 한 분은 찢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하나는 통으로 하나는 찢을게요. 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맛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거 한 50불이 줬어요. 50불이 얼마야? 가열됐고요. 자른 거 이렇게 올리고 통으로 하나 올릴게요. 겉에가 말라요. 통으로 구우세요. 아 이거 반반. 오케이. 자 한 잔 드시죠 여러분. 참. 야 얼만큼 구워야 돼 이거? 이렇게 해서. 와 향 올라오는 거 봐. 와.
그럼 이거 더 구워야 돼요? 좀 딱딱해지는 것 같은데? 아 살짝만. 이 생이 난 것 같아. 구우니까 좀 조금 그런데? 막 흙도 씹히고 그런데? 이거 썰어서 송이라면 먹자. 송이라면 진짜 맛있거든? 여러분 송이는 제가 먹어보니까 구운 것보다는 그냥 털어가지고 생으로 드세요. 생으로 먹으니까 즙이 향이 가득해. 술도 송이주로 먹읍시다.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. 송이로. 열라면 맛을 40살에 알았어요. 송이주 송이주. 아 내가 뚫었구나. 자, 한잔 드시죠. 참, 참, 참. 오, 향이 나요. 요만큼 넣었더니 지금 뿌얘진 거 보이죠? 맛이 나요, 맛이. 송이 맛이. 아껴 먹어야지, 이거. 인삼 미안한데, 금산 인삼 인정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. 송이를 이길 수가 없네요. 버섯 들어갑니다, 잉? 이 버섯의 향이 깊게 배기는 거지. 이거 라면 하나에 얼마 하면 먹습니까, 이거? 송이 한 뿌리 들어갔거든요? 특급 송이? 생송이 안주에, 송이 주에, 송이 라면이. 와... 오늘 술상 미쳤다, 진짜. 오늘 플라시보 데이예요.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가루지기야, 지금.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먹어가지고 막 건강이 막 갑자기 막 이런 건 없어요. 하지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이 송이가 굉장히 큽니다. 해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그대로 걷어줘야 돼. 딴짓하면 안 됩니다. 라면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저는 라면은 약간 이렇게 몬드리안 방식으로 깔끔하게 현대학적으로 먹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라면은 원래 이렇게 현대식으로 몬드리안 스타일로 이렇게 먹어줘야 돼. 이렇게. 야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, 사장님. 번창하시고요. 네, 미안합니다, 진짜. 와. 아, 더. 좀 이따 먹을게요. 아우, 또. 아, 죽이네. 송이를 왜 먹는지 오늘 알았습니다. 이 송이 이런 거 있잖아요. 보아새우, 한우 등심, 한우 갈비, 송이, 토종닭. 이게 왜 이렇게 감명받았는지 알겠어. 내가 돈을 안 내면 맛있어요. 내가 50만 원을 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선물용이야. 다금바리, 전복, 키로에 3마리짜리 이런 거는 남이 사줬을 때 맛있나 봐. 그래서 이게 선물용이야. 참, 참, 참. 이게 지금 내가 돈 내고 하나에 3만 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먹잖아요? 못 먹어요. 3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겠지. 근데 이거를 선물을 받으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사람들이 와 그걸 먹어 귀하다 하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가 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야 내가 진짜 거의 금강산에서 지금 박취취한 산삼을 먹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. 그냥 이 맛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우리 새송이 버섯 있죠. 거기에서 흙을 막 묻혀. 저기 깊은 곳 가가지고 거기다 흙을 막 묻혀. 흙에다 잠깐 묻어놔. 그래서 흙향 을 배. 그래가지고 그걸 닦아서 먹으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해. 아 맞네. 흙향도 나는데 그 소나무의 향이 나네. 송지를 무치면 비슷하고 아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. 아 오늘 자연산 송이 너무 맛있었어. 이거 다 다섯 개 순삭해 버렸네. 열라면에 쩔어져 있는 이 송이. 이거 소주 한 잔이죠. 이거 하나에 비싼 건데 이거 아껴 먹어야지. 진짜 너무 죄송한데. 아 참피디님 옛날부터 돈 많이 버신 걸로 아는데 정말 못 드셔 보셨나? 예.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송이를 선물을 준 적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요. 송이가 좋다고 하니까 받은 사람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 주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선물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먹어봤는데 와 이런 맛이었구나. 진짜 맛있구나. 형 라면에 회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면에 회를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뭐 회가 남아있으면 넣어야지. 참 참 참. 근데 소주가 왜 더 쓴 거 같냐 이거? 송이버섯에서 뭐 진액이 나오나 봐. 홀쭉해졌어.
소주 뚜껑에 구멍 났나요? 아, 제가 이거를 왜 뚫었냐면 여기다가 지금 송이버섯을 넣었어요. 그래서 그냥 따르면 송이가 기어나와. 그래서 뚫어놓은 거야. 커세로 뚫은 줄 알아, 사람들이. 이 아는 사람은 다 30대야. 바베큐 할 때 추천 음식 부탁드릴게요. 버터 바른 빵, 코울슬로, BBQ 소스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맥주 필수죠. 바베큐에는 좀 쌉쌀한 맥주가 좋거든요. 그래서 IPA 맥주. 술 같이 드셔본 사람 중에 술 잘 드시는 분 있었나요? 술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이제 못해요. 앞으로도 평생 20년 무사고라도 한번 사고 나면 끝이에요.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잘 피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저는 술을 원래 잘 먹는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. 그리고 애주가 TV도 만들었고요. 근데 저는 이제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. 느릿느릿하고 뒤에서 빵빵대지만 평생 무사고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. 답답하게 운전하지만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술 방송을 했지만 예전에는 술을 잘 먹었죠. 뭐 10병도 먹었어요. 먹고도 뭐 멀쩡하게 가고 그랬지만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한번 실수하면 끝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. 모범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전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. 모범택시는 일반 직업부터 시작해갖고 개인택시 운전면허까지 해가지고 무사고를 엄청나게 유지를 해야 모범을 갈 수가 있거든요. 진짜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이 모범택시. 무사고니까 아무리 잘하면 뭐해. 사고 한번 나면 끝입니다. 그동안 했던 것들 다 필요 없어요. 안전하시죠 여러분. 안주길만 가자.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안주는 애주가 TV로 내가 다 해줄게. 진짜 보답해드릴게. 진짜 약속할게. 참, 참, 참. 제가 한번 이렇게 정주행 가다가 한번 길을 잘못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옛날처럼만 할게. 우리는 꽃길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안주길만 가면 됩니다. 우리는 안주길 갑시다. 인정! 어, 인정! 순댓국, 콩나물국, 선지 해장국, 우린 국밥죽, 소머리국, 돼지국밥보다 참피디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순댓국, 콩나물국, 선지 해장국.